네 마음 정리하랬지 누가 내 방 정리하랬어? 도대체 애처럼 왜 이래?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어. 갈수록 왜 이렇게 유치해져 가는지. 삼생이 왔네? 여기! 저 스탱이들 여기서 또군. 다른 데로 갈까? 아니다. 가서 합석하자. 둘이 이제 화해했는가 보네. 뭐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봐? 그렇게 짝배했고 뭐하다 왔어? 삼생이랑 어디 좀 다녀오는 길이다. 두 분 차네. 쌍화탕 주이소, 계란은 빼고. 네, 전 커피 주세요. 네. 그래서 어디 다녀왔는데? 니들은 몰라도 된다. 그건 삼생이와 나와의 비밀이다. 둘만의 비밀? 그러니까 왠지 더 궁금하네. 혹시 거기서 삼생이한테 프로포즈라도 한 거야? 그래, 오늘 드디어 삼생이한테 고백했다. 그래서 뭐라고 했어? 뭐라고 했냐고 묻잖아. 삼생이가 죄인이가 와 취재하도 그러는데. 난 괜찮아. 이제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본다고 했다. 그건 또 무슨 얘기야? 가스나 눈치 없기는. 여자가 그래 말했으면 반 승낙한 거나 마찬가지다 맞지? 그러는 니들은 궁합이 그렇게 좋게 나왔다며. 결혼 얘기 오가던데 우짜기로 했노? 그만 여기서들 헤어지자. 잘 가라. 무슨 놈이 그래 매너가 없노? 거목이 안 데려다주나? 집에 가야지. 어? 야! 나쁜 새끼. 왜 저러노? 가자.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. 난 됐어. 대신 금옥이나 태우고 가. 됐다. 쥐가 알아서 가겠지. 어차피 같은 데 가잖아. 어서. 그럼 닌 저 새끼랑 같이 갈 거가? 어차피 같은 데 가니까. 애처럼 그러지 좀 마. 가서 금옥이 좀 달래줘. 알았다. 그럼 조심히 들어가거라. 응.